안녕하세요. 반도체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저번 주에 엄청 달렸는데 여러분들 머리가 터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약간 쉬어가는 맛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시 리뷰도 하면서 관점을 좀 달리하는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들어본 것들 이런저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패턴대로 나와서 헷갈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만히 계속 책을 쳐다보고 이해가 되겠거니 하고 하는 것은 제일 하수의 방법이고, 고민이 되더라도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고 자기식으로 써보고 정리해보고 다각도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의 시각화 시켜야 돼요. 시각화 시키는 거라는 게 별게 아니고 종이에 여러 사안을 쓰고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보고자 하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이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스케매틱하게 밴드는 반도체는 밸런스 밴드가 있고 컨덕션 밴드가 있는데 그 사이가 갭으로 날라져 있다. 이건 굉장히 단순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0 켈빈에서는 컨덕티비티는 제로다. 왜냐면 밸런스 시티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암시하는 바는 뭐냐면 0 켈빈이 아니라면 이러면은 서멀 엑시테이션 때문에 약간 여기 있는 놈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확률은 굉장히 작아요. 확률은 페르미 디락 디스트리뷰션과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펑션 다 생각해 보시면 익스포넨셜에 이게 엄청나게 작은 요런 값 이런 꼴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그림은 지금 저머늄과 실리콘에 대해서 커리어 덴시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온도에 따라서 해봤더니 10의 10승, 10의 14승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아보가드로의 수 남부는 10의 23승 퍼몰 내가 이 숫자 틀렸어요. 6 곱하기 02 곱하기 10의 23승 퍼몰 이렇게 되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는 게참 좋습니다. 시험에 내기는 참 까다로운데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회사를 가든 이런 여러분들이 그 단순한 노무직을 해가지고 할 생각이라면 저는 뭐 관심이 없 그렇게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만 조금이라도 현대사회의 어떤 그 엄청난 기술 반도체는 물리학에서는 요즘은 많이 안 한다 하더라도 산업체에서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런 덴시티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는가? 실리콘이면 실리콘인데 여러분들 임퓨리티라는 말은 들어봤겠죠? 불순물을 넣어야 돼요. 실리콘 땅 파면 실리콘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실리콘을 정제하고 하는 그 과정에 엄청난 장비 비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보통 중국이 반도체 굴기 한다고 돈을 몇십조를 투더 봤는데 난망하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굉장히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는 월드클래스 정도가 아니고 넘사벽 수준이에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두 회사가 하는 건 넘사벽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아닌 그 회사에 하고 딸려 있는 엄청난 회사들이 많아요. 자그마한 회사들은 여러분 그런데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물론 저는 이 산업체에 있기 때문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 그런 산업도 존재합니까? 그런 회사도 있는가까지 정보를 잘 모릅니다. 어쨌거나, 도핑이라는 거를 한번 기억을 하세요. 뭐, 올림픽 보면 도핑 테스트 하듯이 그 도핑이에요. 불순물을 억지로 넣어주면서 컨트롤 하는데, 그냥 재수 좋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매니지를 하는 거예요. 매니지. 시스테매틱하게 매니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우선이냐면은 엘렉트론 도프타면은 N타입, 네가티브의 N자고 P는 포지티브인데 이건 홀 도핑이에요. 이런 것들을 중간고사 이후에 좋아 그렇게 하면 되지라는 것보다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계산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게 계산 수식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좀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랜지스터하고 다이오드는 과연 이것을 이 현대 반도체 전자 소자의 기초인데 이 반도체 개념에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책에 나와 있는지 얼마나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리뷰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딴 거는 아니고 지금 리뷰를 할게. 요런 숙제에 관련된 여러분도 오답들이 몇개 있어요. 오답들. 뭐가 틀렸는가, 이런, 그,를 일일이 찍어주긴 그렇고, 몇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지금 하는데, 반도체만,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8장이잖아요? 8장이니까, 8장 내용만 대충 보면 되겠지 하고 기대를 했다가는, 아, 이거 앞에서 다른 내에서 나왔고, 나중에 양자역학 책에도 나오고, 전자기학 책에도 나오고, 일반물리 책에서 나오고,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왜 8장에서만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하는가, 공부를. 기말고사에 시간이 없고 그런 상황이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현대 기술 문명의 어떤 최첨단인 이것을 단지 한 챕터에 살짝 보고 이해하겠다는 건 굉장한 오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의도를 갖고, 오만할 의도를 갖지 않고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건 굉장한 오만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이 개념이 뭐지 하면 그 관련된 일반 물리라든가 양자역학이라든가 전자기학 이런 책들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찾는다고 원하는 답대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찾아보래 놓고는 희망을 못 줘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찾고 생각하는 그 과정에서 괴롭죠. 괴로운데 그 과정에서 내공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때 무조건 그냥 우물가 와서 물이나 나오지 하고 그냥 찾는 것보다 내가 어떤 식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 실패했는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금 했는가, 이거를 트랙하고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 부분이 많은 학생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한 방에 잘하는 게 아니고 못하더라도 어떻게 못하고 있는가를 리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림은 실리콘 밴드인데요. 실리콘인지 저먼인지 난잘 모르겠네. 근데 이거를 할때잘 보면은 페르미레벨이 어디냐, 이게 관점이에요. 보통 얘기를 안 하면 0을 페르미레벨로 정합니다.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라인을 다시 한번 0을 기준으로 라인을 이렇게 잡아 놓으면, 이거 지금 그림이 좀 다시 한번 그려야지. 이렇게 0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 놓으면, 그 다음에 생각을 합시다. 보통 페르미레벨,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밸런스 밴드 맥시멈이 되겠죠. VBM. 자, 여긴 감마, 여긴 감마, 이런 걸 같이 봐줘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같아야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림에 여기서 감마에서 L 방향으로 가는 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감마에서 X로 가는 것도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감마에서 요쪽으로 가는 이 U 또는 K로 가는 놈은 한 놈, 두 놈, 세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밴드 개수는 밴드 하나의 전자요, 밴드 안에 스핀이랬는데, 개수가 다르면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무엇을 알아내냐면, 얘는 한 갈래인데, 여기서 얘가 두 갈래랑 맞나요?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놈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려놓고 또 있으니까 겹쳐서 한 개로 보이는데 두 갈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두 갈래가 여기 만나서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요 노란색 밴드하고 얘는 만나는 건데, 같은 개수가 같은데, 얘는, 요 위에 거는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밴드 시오리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런 거를 잘, 수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림을 잘 봐야 되는데요. 자, 이러면 이제 이거는 딱 봐도 갭이 있는 건데, 어떻게 갭이 있느냐? 밸런스 밴드는 이렇게 꽉차 있어요. 여기까지는 딱 됐어. 여기까지는 이렇게 딱차 있어요. 지금 요 그림으로 한번 픽처를 만들어 보죠. 그러면 좀 요거를 한번 지워 봅시다. 요거를 지워 보고,
그러면 컨덕션 밴드는 어떻게 되느냐? 컨덕션 밴드는 제일 미니멈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또 색칠을 이렇게 해놓으면 요 차이가 갭이 됩니다. 요 그림이랑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요게 얼마냐 이거죠. 요게. 여러분 눈금을 딱 봐가지고 잘안 보입니다. 근데 혹시 성실한 학생이면은, 엄지를 가지고도 얘기를 할수 있는, 그, 손가락을, 집게손가락을, 그, 할 수도 있는데. 자, 하나의 방법은 이거예요. 여러분 줄자로 자라 가지고 0.2까지 이게 몇 센치지 하고 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렉트론 볼트가 얼마 센치미터 나오겠죠? 그랬더니 얘는 뭔지 몰라. X는 얘는 세모 센치미터 이렇게 나오면은 요게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 2, 요 엘렉트론 볼트 갭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만큼의 갭이에요. 네, 틀린 분들이 어떤 걸 틀렸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 오답이 있었냐면은 요거를 갭으로 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3점 얼마 나오겠죠? 그러면 갭 자체는 얘가 어떻게 가든 간에 여기로 가는 최단 수직거리이기 때문에 갭이 이거고요. 얘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얘는 여기 감마에서 여기 X 근방으로 가는데 얘는 곧바로 못 가고 모멘텀이 이만큼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모멘텀 폰원에 의한 모멘텀이 어느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니셜 파이널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게 돼요. 근데 요앞 지금 감마에서 감마로 이렇게 다이렉트 가는 놈은 요게 오메가가 제로인 상태로 가니까 이거는 다이렉트 트랜지션이 돼요. 이건 다이렉트 트랜지션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후이 말하는 폰원이 인발된 없는 옵티컬 갭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다른 식으로 혼용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은 제가 이렇게 써놓고 지우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문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마에서 요렇게 간 놈을 갭으로 잡은 사람은 오답이고요. 이 경우는 이렇게 그냥 요 그림 얘를 그림을 하면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밴드 갭이 됩니다. 요 수직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아니고 이렇게 삼각형을 놓으면 여기 수직 거리가 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하나의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일반화할 순 없는데 반도체 typical한 밴드 스트럭처는 대충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내가 이걸 갈리마스 애들 안 가져왔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자세히 한번 얼추 보면 0 밑으로는 뭐가 이렇게 있어요. 0 밑으로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 밑에 컨덕션 밴드 미니멈이 여기 있느냐, 인디렉트냐, 다이렉트냐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를 얘기할 수 있냐면은 이거를 단순화시켜서 요 밴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요거를 좀 줄일게요.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단순화, 이걸 일일이,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려는데, 이걸 일일이 다 그려야 되는 건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감마 근처를 한번, 밸런스 밴드 맥시멈 근처를 한번 보시면, 한 놈은, 제가 여기다가 놓을게요. 한 놈은, 이렇게 가고, 또한 놈은, 이렇게 가네요. 그리고 한참 밑에 뭐가 하나 있어요. 감마 근처. 감마에 관심 있는 애는, K가 0이기 때문에, 빵빵빵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도 한번 볼게요. 감마 근처. 얘는 이렇게 있고, 얘도 이렇게 있어요. 물질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느냐, 요 차이는 있지만 패턴은 비슷합니다. 컨덕션 밴드는 어떻게 돼요? 컨덕션 밴드는 내가 파란색으로 그러면은 어떤 거는 바로 요렇게 있던가 아니면 요게 아니고 이렇게 삐딱한 놈이 있던가. 근데 이거를 뭐 자세히 그리지 않고 그래서 스케매틱하게 한 놈, 두 놈, 이렇게 딱 그려놓고, 자, 이렇게 그려놓는 게이 안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감마 근처에, 얘를 이렇게 그려놓고, 두 개가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수 있느냐면은, 요 전자가 여기로 익사이트 될 때는, 델타 K가 0인 트랜지션입니다. 이거를 다이렉트 갭이라고 그래요, 요게. 왜냐면, 직접 가니까. 근데, 요거는, 요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면 다이렉트 갈 데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갔다 가야 되니까, 인디렉트 밴드 갭이라고 합니다. 인디렉트 밴드 갭. 인디렉트 갭. 그리고 이거는 델타 K가 0이 아니에요. 자, 요 파이널과 이니셜의 K포인트의 밴드 모멘텀이 0이 아니에요. 그러면 0이 아닌 놈은 모멘텀 컨저베이션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레티스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레티스. 레티스에서 받아오는 건 포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자 하나만 놓고 오면 모멘텀 트랜스폼이나 이런 것들이 모멘텀 컨저베이션이 안 맞지만 지금 전자라는 놈이 고체, 이게 솔리드 안에, 크리스탈 안에 있는 놈을 우리가 보는 거니까, 이게 혼자 딱 떨어져 있지 않고, 크리스탈하고 같이 있는 거다. 그래서, 포논이 인발브 돼 있는 겁니다. 이 픽처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 그림을, 계속 쓸 거예요. 이런 그림을 계속 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 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 옆에 그림이 absorption이라는 거를 얼마나 흡수하지? 빛을? 이건데 이게 잘 보시면은 이게 어디냐면 이게 어느 물질인데 나 지금 여기 안 나왔는데 이거는 어느 물질인지 잘안 나왔는데 이거 스키맨 얘는 다이렉트 밴딩 밑에 얘가 펑 올라가는 거고 얘는 인디렉트로 이렇게 샹 올라갔다 여기서부터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림을 하나 아까 요 그림으로 딱 보면은 얘는 왼쪽에 해당되는 거는 얘는 인디렉트가 이렇게 가잖아요. 일단 다시 그리자. 얘는 인디렉트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인디렉트 된 놈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러분들 딱 봐도 여기에 최소값은 아니지만 다이렉트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놈이 요 다이렉트 요 에너지에 해당하는 놈이 요 에너지가 됩니다. 이렇게 파란색에 된 놈이 이 파란색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러프하게 생각하면 또 하나는 제가 답은 유도는 안 해주겠는데, 요 건덕지에서, 요 끝에서, 요 갭이, 업섭션이, 요 에너지의 제곱으로 가면은 2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메가의 2승으로 가면 2니까 인디렉트. 얘는 다이렉트 이런 비헤이비어가 있어요. 그래서 옵티컬 스펙트럴을 보고 인디렉트냐 다이렉트냐 판별하는 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멘붕이 한번 있을 텐데 전자기학 또는 일반 물리학에서 유전 상수라는 거를 우리가 배웁니다. 유전 상수 엡실론, 다이렉트릭 컨스턴트라고 배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이렉트릭 컨스턴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이 유전 상수가 이거면은 영어 K는 카파.
카파니까 K라고 쓰지 않고 이거를 좀 이렇게 쓸게요. 카파. 자, 엡실론 제로는 공기 또는 배큐의 유전 상수가 되죠. 자, 이거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얘는 이런 관계식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네. D는 갑자기 MKS가 생각이 안 나네. 자, 폴라리제이션은 이 필드를 걸었더니 얼마나 폴라리저블 타느냐 이런 관계식이 있어서 이게 아마 이런 관계식이 있어서 지금 이게 CGS로 쓸게요. 전자기학 책을 찾아보면 나오는데 비슷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유전체에 해당하는 건데 근데 이거 대신에 얘가 무엇이냐면은 그냥 전기장을 줬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얘들이 다 어떤 이런 프리퀀시를 갖고 있는 AC 리스폰스가 있다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오메가의 함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요 폴라리저빌리티도 오메가의 함수가 되고요. 그럴 때 이거는 다이렉트 펑션은 오메가의 함수가 됩니다. 밖에서 걸어준 엑시테이션만큼의 프리퀀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가 뭔 소리지? 어디서 내가 배웠지 하는 것보다 그냥 이걸 보고 배우면 돼요. 이거를 막 따지고 들면은 일이 커지니까 그냥 배우면 돼요. 그게 어쩌면 더 낫습니다. 저는 주장하는 바가 우리나라가 성리학자의 나라였어요. 성리학자의 나라서 공자, 맹자, 뭐 이런 거 사서함경을 다 보고 그러고 나서 뭐 학문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하나의 방법인데 과학을 할 때는 어쩔 때는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하는 것도 맞는데 어쩔 때는 그냥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근원을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일이 끝나요. 그냥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찾아보는 게 수순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이렉트 펑션은 그러면 오메가가 0인 놈이 진공에서를 오메가 제로라고 정의한 거예요. 진공. 그러니까 DC 커런트에 대한 리스폰스입니다. 그러면 다이렉트 펑션은 리얼 파트 더하기 이미지너리 파트로 나뉘고요. 특별히 이미지너리 파트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내가 CGS로 쓸게요. 내가 이 컨덕티비티하고 CGS 유닛. 자, 그러니까 이미지너리 파트, 다이렉트 펑션 이미지 파트와 컨덕티비티와 컨덕티비티 나누기 프리퀀시와 연결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팩트를 주고요. 컨덕티비티를 재면 AC 컨덕티비티를 재면은 다이렉트 펑션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오메가 1과 오메가 2는 인과율 코잘러티 릴레이션이라고 있고 특별하게 사람 이름을 따서 크라머스 크로니쉬 릴레이션이라고 한게 있습니다. 이 인과율이라는 건 얘기가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어려운데 어떤 반응이 있어야 돼. 어떤 반응을 어떤 자극을 주기 전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반응이 그 시간 전에 반응이 됐었으면 타임머신이 되는 건데 그런 건 물리에서 허용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된다. 그거를 생각해 보면서 이제 낳는 거예요. 특별히 이미지너리 파트는 아니 리얼 파트는 이렇게 되는데 오메가 2 nk인데 n이 뭐냐? 요거를 이거 다 프리퀀시의 함수예요. 이게 굴절률. 굴절률의 리얼 이미지너리 파트를 굴절률을 복소소화로 확장하고 그렇게 했을 때 다이렉트 펑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리플렉티비티라는 게 있어요. 반사율.
반사율도 이 프리퀀시의 함수가 돼가지고 이것들이 다 반도체의 밴드를 알면 다 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역으로도 구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absorption이라고 아까 얘기한 아까 요 그래프가 실제로 계산은 러프하게는 계산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2 오메가 c k인데 요 k는 굴절률의 이매지너리 파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요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패턴을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되지라고 따지는 것보다 배워놓고 나중에 생각하는 게 좋고요.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은 지금 보여주는 그림을 이해하면 웬만한 반도체의 웬만한 피직스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과장이긴 한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고민할래요? 아니면 요 그림을 보고 고민할래요? 지금 요 그림을 보고 고민해야 되는 이거 피직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저 위에 있는 거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지금 밴드갭 얘기하기 전에 뭘 하나 리뷰를 해주냐면은 우리가 홀 이펙트라는 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홀 이펙트는 뭐냐면 샘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전류를 X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요. 근데 이때 자기장이 수직으로 있어요. 자, 지금 지오메트리는 간단합니다. X, Y, Y, G 이렇게 됐을 때 로렌스 폴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환은 이렇게 오고 마이너스 전환은 이쪽으로 가요. 근데 이렇게 막 쌓이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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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가 쌓요양요 단에 얘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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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내면은 이게 완전히 캐패시터하고 같은 문제가 되잖아요. 차지만 보면 그러면 요 사이에 무슨 뭐가 생기냐면은 요 Y 방향으로 필드가 걸리게 됩니다. 이 필드가 걸리는 이 현상이 홀 이펙트인데 이 필드가 얼마나 생겨? 그랬더니 아예 커런트를 이만큼 흐르고 아 빅필드도 이렇게 걸었는데 얼마만큼 돼? 요홀 코에피션트라는 놈 가지고 이홀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따져보는데 요홀 이펙트는 어떻게 되느냐? 넘버 덴시티 곱하기 차지예요. 그래서 이게 엘레멘터리 차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캐리어 덴시티를 아는 반도체에서 불순물이 얼마나 들어갔지? 그 덴시티를 아는 아까 말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까 지금 여기 보이는 요 덴시티를 측정하는 가장 강력하고 단순한 실험이 홀 메저먼트입니다. 홀 메저먼트는 교과서에 나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데 하나 또 얘기를 하자면 B필드를 고정을 시키고 EY를 했는데 이 슬롭이 양수면 RH가 양수고요. 그러면 이쪽이 RH가 음수면 이렇게 돼서 이게 N타입의 슬롭이 양수냐 음수냐로 N타입이냐 P타입이냐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실험이에요. 이렇게 이홀 이펙트를 기억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에 내든 안 내든 이것은 홀 메저먼트라는 게뭐 다방면 홀 이펙트는 여러 가지 버전으로도 지금 현재 물리학계에서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이 가장 기초적인 걸로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할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실험이 없었으면 반도체 산업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면 어떻게 덴시티를 잴래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 말고 더 없잖아요. 그래서 이홀 이펙트는 엄청나게 대단한 실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쉬어 간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일을 좀 해보시냐면 밴드 갭이 지금 간단하게는 0 켈빈의 것만 일단 기억을 해보시고요. 일단 이 숫자들. 그리고 II는 인디렉트고 다이렉트인데 자, 다이렉트에만 일단 관심을 한번 가져봅시다.
아, 그리고 하나. 세미메탈이라는 아까 세미메탈이라는 답을 쓴게 있는데, 세미메탈은 어떤 거냐면, 세미레벨이 있는데, 이쪽은, 요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제로갭. 제로갭 세미컨덕터라고도 하고, 이거를 세미메탈로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세미메탈은 이렇게 되고, 다른 위치에서 이렇게 제로갭이에요. 갭이 EG. 얘는 빵이에요. 근데 요게 이렇게 딴 데서 만나는 것도 하나의 세미메탈입니다. 이두 가지 경우, 이건, 이게, 보통 얘기하는 세미메탈입니다. 이때 주의할 거는 요게 최댓값, 최소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만납니다. 그래핀은 리니어해요. 이게는 희한해서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거죠. 근데 이때는 이거를 세미메탈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굳이 그러니까 이 기준이 굉장히 말이 애매모호한데 지금 이 고체물에서 그런 정의들 꽤 많은데 이런 거는 세미메탈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금 요 케이스를 세미메탈이라고 부릅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제가 뭘 하고자 하냐면은 이 밴드갭을 우리 알고 있는 식으로 한번 봅시다. 밴드갭이 숫자가 나왔는데 에너지는 하바 오메가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를 하바로 나누면 얼마가 될까요? 자, 하바는 얼마지? 자세히 보시면은 이 디멘전에 맞아야 되니까 자 왼쪽은 에너지 엘렉트론 볼트 유닛이고요 얘는 뭐가 있고 얘는 줄퍼 세크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엘렉트론 볼트 퍼 세컨드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를 구해요 오메가를 구하거나 또는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얘가 2파이 람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K가 2파이 람다하고 그죠? 오메가는 C는 오메가 K고 K는 C 오메가고 그러니까 오메가가 CKN인데 CKN은 2파이 람다고 이게 요거를 넣어서 람다로 파장으로 바꿔치기를 해서 요거 숫자가 어떤 빛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뽑아보세요. 내가 이걸 숙제로 낼 거예요. 아주 정밀하진 않아도 이게 함의하는 바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장비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빛의 삼음색이 뭐죠? 빛의 삼음색. 색의 삼원색은 모르겠는데 RGB. RGB는 red, green, blue. 얘에 해당하는 빛은 얼마일까요? 저는 엘렉트론 볼트를 더 표현을 하는데 엘렉트론 볼트든 나노미터든 또는 앙스트롱이든 프리퀀스로는 몇 헤르츠건 이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린도 마찬가지고. 자, 이 불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요 밴드 갭이 얼마짜리냐? 요게 레드에 해당하느냐? 그린에 해당하느냐? 블루에 해당하느냐? 또는 군사용으로 쓰는 경우는 요게 적외선 IR 영역이냐? 아니면 여러분, 울트라 바이올렛 영역이냐? 아니면 감마레이 영역이냐? 이 물질을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자, 예전에 보면 블루를 주는 물질을 못 찾았어요. 있으면 될것 같잖아요. 안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갈륨 나이트라이드인데요. 갈륨 나이트라이드가 딱 블루 영역인데 이거를 제어하는 게 너무 어렵고 시스테매틱하게 하는 게 어려워서 이거를 한 사람이 수지 나카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딴 사람 있는데 그몇년 전에 노벨 물리학상이 이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학사 학위만 받고 아이치 화학이라는 이름이 아이치화학 맞을 거예요. 여기서 연구를 하면서 일본이 잘살 때이기도 하지만
이 특허를 다 갖고 있는데 이세 개의 소송이 하나 벌어집니다. 소송이. 내가 회사에 기여한 게 많은데 너는 나한테 20만 얼마였더니 20만 원인가? 뭐 한국 돈으로 하면 2천만 원 주고 땡.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아 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왜냐면 이 사람이 벌어다 주는 금액이 거의 몇 조에 해당 몇조 달러에 해당하는 그런 매출이었는데 그래서 일본에 굉장히 후진적이고 그뭐좀 그런 문화가 아니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은 뭐에 해당하나 뭐 이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RGB인데 이 구자를 보면은 어느 영역이냐 이거는 꼼꼼하게 하진 않더라도 특히 327호에 가기 전에 보면 벽에 빛과 파장 이런 그림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주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밴드갭 무지 크다고 다이아몬드 5.4가 돼서 무지 큽니다. 이 밴드갭 숫자가 의미하는 게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다음에 숙제로 한번 해보죠. 네, 제가 계산기만 뚫리면 되는 숫자를 내는 거는 계산기만 뚫리면 된다. 근데 그게 이런 의미가 있었는가 하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식을 엄청나게 복잡화려하게 하는 것도 물리이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단순한 숫자 가지고 이 숫자 가지고 뭐가 무슨 영역이고 이 트랜지션이 무슨 영역이고 무슨 빛에 해당하는지를 아는 것도 훌륭한 물리입니다. 이것도 훌륭한 물리예요. 그 반도체를 업계에 가서 여러분들이 야 레드에 해당하는 물건 좀 알아봐라. 그 업체 좀 알아봐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찾고 앉았어요. 키텔 책에 딱 펼쳐놓고 아, 요 밴드갭을 그냥 계산기 두들겨서 어느 빛이다라고 뽑으면 계산기에 앉아서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왜 남이 구글링 할 필요도 없어.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